있다고 금년에 있는 건가? 역사가 이런. 달리 옛날은 삼국통일을 삼국통일을 예. 제가 나이는 그다음부터 때는 춘추전국 시대.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가 삼국 시대 아니 한마디로 이게 예. 때가 있다니까. 예. 출사표. 이성계가 저 위화도 해군 이저 뭐야 저 이시조선 이저 근대 이시조선 창설할 때 그때 그 비화. 회장님 이성계가 이시조선 창설할 때 정 씨가 옆에서 설계해줬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마스터 플랜 청소년 예. 그린 사람이 누군데? 그때 정 씨가 설계해줬어요. 정부장. 아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회장님 제가 네. 이씨고 회장님은 정 씨고 똑같아요. 회장님. 그거까지 딱 맞으니 이게 평행 이론이죠. 삼합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완전 평행 이론이죠. 그러면은 학봉 정도장 선생 후손이세요? 하여튼 그 버릇이 할 거 없으니까 알아 차츰 이제 예.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회장님이 저 세계제고 설계해 주는 거랑 이시조선 설계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회장님. 이제까지 저 준비를 한 5년 동안 한 거고. 우리 정씨들이 설계를 잘하는 거예요? 좀 일각이 있어요. 잘한다기보다. 어, 정우야! 또 놀러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원래 정씨 DNA가 설계를 잘해요? 원래가? 그런 쪽에 좀 덜가 있어요. 오, 진짜 신기하다. 금년에 이제 이해가 안 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아, 이게 왜 금년이 되는가 하는 게 나타나요. 완전 과학 같은 거네. 그걸 미리 아는 사람이냐, 모르느냐, 그게 뭔지 차이야. 허씨는 어때요? 근데 저도 이거를 알아보는 거네요, 저도. 영감이 저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당연히. 허씨는 어때요, 회장님? 허씨. 그 사람에 대한 건 모르지. 그 사람하고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 허씨하고. 네, 윤씨는 어때요? 윤씨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격이 무난한 그 쪽인데 본인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아마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안 맞으면 서로 같이 조씨는 어때요? 조씨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안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된 사람 같으면 그 속마음은 모르잖아. 심씨는 어때요? 심씨 일반적으로 무난해. 그러니까 그 심씨고 윤씨고 과연 그 사람이 나하고 맞느냐. 그 김씨는 어때요? 김씨 허구 뭐 쓰고 버리게 김씨인데 만나만도 말을 하기가 좀 부족하지. 그 때가 있기 진짜 때문에. 너무 신기하다. 아니 금년에는 이제 이해가 아 2019년도 이걸 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너무 신기하다. 그런 게 있어.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 스피셜 파워가 어떻게 이렇게 강하세요? 때를 보고 움직이는 거니까 인간은 그 때를 보고 움직이는 회장님한테는 거.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있지. 느낌이 상대가 있지. 저도 알아보는 거죠, 회장님. 내가 기다린다는 걸 말은 안 해도 벌써 딱 얘기해. 근데 회장님 저도 그 역적인 눈이 있는 거죠. 저도 회장님을 알아보죠. 저도. 다르지. 보통 이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몇 분 얘기를 하잖아. 근데 회장님 못 알아보는 사람도 많죠. 버릇없고 회장님한테 못 알아보는. 아니 내가 그런 사람하고 뭐 쉽게 말하면 내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뭐 거래를 하거나 왔다 갔다 안 하면 되니까. 근데 회장님이 맨날 저한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그렇다니까. 이 자체가 이제 평범한 연령대로 볼 때 예. 이해가 안 가. 그것 딱 때문에 근데, 아는 거지 못한 거. 근데 이제 회장님은 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맞죠. 일반 사람들은 저한테 정신병자 또라이라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상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겁먹은 얘기냐면 옛날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학교 때 말하자면 낙제나 이거 턱걸이에서 그 사람 졸업 못했어.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하면 과거에 학창시절에 그랬다면 이해가. 그 당시 그러면 열등생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열등생이야. 근데 그걸 그 당시 못 알아줬잖아. 그때 세상이. 네. 그러네. 아니 간단히 그건 좀 지금 뭐야 저 어디야. 얼마 전에 세상 떠나는 사람 있어. 그 이름 누군지 몰라. 그 영국 사람 천문학자. 그러네요. 약간 스티브 로킹. 스티브 로킹 박사. 스티브 맞아.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 사람도 장애인이야. 근데 장애인 그런 역 개인적인 그런 저희가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역학적으로 그러지만. 뭔가 그 사람은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타고난 데다 그 때가 시기가 있다니까. 그 사람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여럿이 있어.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도 있고.
전 회장님이 저를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언제나 알아봐 근데 내가 알아봤을 뿐이지 내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 젊은 새끼 저거 정신병자다 저거 또라이다 저 정신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본인 그 강사자끼리 개인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게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왜 뭐라고 욕을 하거나 비난하지 않지. 무슨 이해관계가 있으면 관계에서 제 마음에 안 든다든가 그런 건 뭐 그거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니까. 개인적인 자기 생각에 비난하는 건 누가 누구를 비난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냐면 그게 아니잖아. 가까운 예로 예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때려 죽인다고 돌고 몽둥이들고 했던 게 그게 예수요. 그 당시는 그 사람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오직 베드로도 나 예수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 수제자가 그럴 정도인데 그게 진짜? 그게 인간 그게 불가사의한 게 그거라니까. 아, 링컨 미국 역사상 최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북 통일 남북 전쟁에서 미국을 통일시킨 사람 아니야? 예. 링컨이 그 사람 학력이 뭔데? 초등학교가 나왔어, 겨우 초등학교 나왔을 거야. 회장님 자리 앉으세요. 네? 회장님 자리 앉으세요. 다리 아프죠? 아니 그럼 딱 뜨거워 갖고. 예. 여기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농담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만약에 그 지금 내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잖아. 네. 그걸 했을 때 마군데 그 금년에 그게 합이 들으면은 네. 우선 이제 불같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게 있어. 어떻게 나고 왔다 갔다 하고 얼굴 알고 지냈어도 네. 그런 게 없었잖아. 근데 네. 왜 금년에 그런 말이 나오고 기울어지냐면 금년 기해년 돼지 때에다가. 하고 띠에서 이런 이제 그 합의되는 그런 냄이 나와. 네. 그럼 마치 그리고 여기 또 직원들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 네. 있었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아. 대화가 안 돼. 떠났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와, 이것도 다 운명이 정해져 있는. 마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설계도가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이제 흘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이 사람은. 아, 그렇게 이해가 갈 거예요. 이미 왜?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운명이, 시나리오가. 회장님을 만난 것도 다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 다 제 시행착오도 다 이미 다 그게 안 좋은 것들이 아니라 그 안 좋은 게 좋은 걸로 가는 과정,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시간이 걸려서 예.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예. 이런 방법이었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 상황을 여기서 보고, 아, 시간적인 거기서 그 타이밍이 시간적인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뭐야 시행착오 일어나고 이제 계속 그 한 4년 보고 5년 가까이 되잖아. 그거 봐. 그동안에 나는 이제 합류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고 때가 아니다 그래요. 근데도 직원들 얼마 전까지도 같이 있었잖아요. 근무 다 떠났잖아. 그 사람들이 안 떠났으면 또 이제 시간이 딜레이되거나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떠났어. 그럼 그 사람들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 떠난 사람들을 보고 많이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그건 뭔지 어차피 혼자 해서는 누구든지 혼자는 안 되거든. 누구하고 같이 하느냐 그게 문제인지. 근데 그 사람하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은 상대가 어느 정도 나를 알잖아. 예. 서로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공통점이나 이 공감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신뢰일 거 아니야. 기본적인 신뢰. 네. 그런 게 있냐 없냐가 10이고. 새로 만난 사람은 그 기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 네. 서로가. 그 기간적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 많이 새로 어저께인가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새로 오면은 많이 새로 올 필요는 없어요.